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리오프닝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나죠. 마스크를 벗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략 완벽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리오프닝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의 그런 인사이트로 저희에게 정확하게 좀 전략을 세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사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항공주 꼽을 그쵸. 수가 있겠죠. 이미 뭐 탄력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 고밸류가 이미 된 게 아니냐. 우리가 실적 확인하고 가도 되지 네.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뭐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주가 좀 고밸류다, 비싸지 않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이거 같아요. 일단은 연초 대비 연초라면 2월 초 정도 보시면 되실 네.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항공주들이 2월 초에 저점을 찍고 뭐 LCC 항공사들, 저가 항공사들은 한 50% 가까이 그렇죠. 상승을 했고요. 탄력이 더 뭐 좋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도 한 20,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다. 근데 이 단순하게 뭐 20, 30% 오른 거 가지고 뭐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공주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대한항공은 안 그랬습니다만은 뭐 아시아나라든지 뭐 일부 LCC 항공사는 다 적자다 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어요. 네. 근데 대한항공만 보더라도 나쁘진 않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 뭐냐면 주식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에 주가가 20% 올랐을 때의 시가총액 상승률하고 최근에 20%, 30% 올랐을 때 시가총액 상승률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가파른 이제 시가총액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비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 이상으로 좀 주가가 먼저 반응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여행객 증가가 나오는 건 맞지만 지금은 어찌되었든 과거 뭐 2020년, 그러니까 2019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20년 팬데믹 시작했으니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뭐 한 20% 30%밖에 그렇죠.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돼야지 이게 100% 회복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또 변이가 갑자기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대외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유가 다시 또 100불 이상 올라왔고 또 거기다가 이제 달러가 그러니까 환율이 원화가 약세인데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리스를 해서 달러로 갔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 빚이 높아진 상황에 더 이제 원화가 약세면 달러 빚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리스 비용이 또 많이 나간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 대외 여건이 안 좋으니까 좀 비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다 양쪽 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그냥 종목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NFT 네. 뭐 성장주라서 막 밸류 100배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2차 전지 뭐 대부분 50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뭐 60~70배 PER 기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뭐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리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항공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실적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거기다가 뭐 항공주를 대체할 만한 리오프닝을 딱 열었을 때 이게 이제 작년에 리오프닝 기대감하고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테마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주가 없다라면 항공주들이 또 매력이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내에서는 사실상 가장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항공주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우리가 밸류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 이런 관점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떤 종목을 골라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네. 한다면 대형사 쪽입니까? 그래도 LCC 쪽입니까?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요즘 최근에 유가 조정되면 LCC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둘 중에 하나 골라야 그쵸?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LCC 항공사도 엄청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또 대형 항공사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꼭 그 여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익성을 확인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만약에 앞으로를 투자를 좀 본다라면 대형 항공사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중소형 항공사들은 아무래도 단거리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쵸. 길어야 한 4시간 남짓, 한 4, 5시간 정도. 한 동남아 정도. 네, 동남아 정도, 4, 5시간 정도 거리인데, 지금 동남아는 수요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동남아보다 원래 장거리 노선,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 지금 그 잠재되어 있고, 이게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항공권 자체는 장거리로 갈수록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많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높은 운임 증가 이런 부분들의 수익성 확대를 기대한다라면 아무래도 좀 대형 항공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주가 탄력도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LCC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성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LCC 항공사보다 왜 대형 항공사를 좀 보냐면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다 오르지 않았냐라는 어떤 거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여전히 대형 그 LCC 항공사들은 적자 기존에 적자였었고 이것이 적자가 좀 줄어드는 정도 수준이라면 대형 항공사들은 계속 흑자가 이어지는 측면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쪽에서 보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자가 줄어드는 것과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 대형 항공사 쪽 노려보자라고 한번 투자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항공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 사실 가장 좀 걱정됐던 화장품주가 이제는 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게 지금 아마 오늘 결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급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시기를 우리가 파는 자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에도 기대감을 갖고 더 사도 되는 자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뭐 오늘 마스크 이제 해제 가능성이 높죠. 뭐 해제를 오늘 사실상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음 주만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확진자도 계속 이제 좀 안정화 국면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2주 전에 피크를 찍고 나서 그게 확연하게 이번 주에 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마스크 해제라는 것도 뭐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 야외에서 솔직히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네, 그렇죠. 저도 요즘에 야외에 있을 때는 야금야금 내리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혼자 움직이는데 뭐 주변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됩니까? 네. 그 법적으로 2m 이내에 사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벗으면서도 괜히 눈치 보이는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야외에서는 벗자 뭐 벗어도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국민이 갑자기 다 벗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또 쓰실 분은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대감이 나면서 또 이제 화장품이 또 상당히 좀 관심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움직임인데 저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저야 남자니까 뭐 제가 쓰는 거야 뭐 그냥 로션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상당히 많은 색조 화장품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스크 때문에 기존보다는 상당히 옅게 그 색조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야외에서 좀 벗는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진하게 사용하실 거고 또 제품들도 또 교체를 하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안정적인 수요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화장품주들이 움직였었던 것은 국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을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전 세계 방역하고 정반대 움직이고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또 이제 좀 하락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 코로나 봉쇄 이슈는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됐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면 저는 화장품주들은 오늘 발표해서 뭐 반짝 오르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승 룸은 좀 더 남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이다. 네, 뭐 화장품주들은 근데 다만 이제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대형 네. 이제 화장품사를 그렇죠. 볼 것이냐, 좀 중소형 화장품사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고민을 향해서 한번 달려갈 텐데 말씀처럼 근데 사실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은 중국 네. 쪽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그래도 다소 줄어들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건?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리 중국이 뭐 코로나 방역을 역진하고 있다, 역진하고 네. 있죠. 전 세계 트렌드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말까지 혹은 내년 내후년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길어야 뭐 한 5월은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니까 5월 한 중순 정도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중국의 이슈가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재고 부담들,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것들, 화장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좀 영향을 좀 받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슈는 이미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이슈는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 뭐 실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죠. 하향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그렇죠. 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이 상당히 비중이 네. 높았었던 기업들인데 뭐 아무리 뭐 지금 해외여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 폭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면세점 매출을 구매하는 고객층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은 아직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저가 화장품을 말하긴 뭐하지만 네. 실속 있는 화장품들 제품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편집숍들이 많이 이제 편집숍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 이름만 보고 설화수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딱 매서 구매를 했었던 사람들이 좀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는 여전히 좀 방판이 조금 더 많이 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방판 쪽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 쪽이 네.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아예 봉쇄를 시켜버리면은 뭐 판매는 못 하는데 고정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안 좋다.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비용 감소를 조금 더 줄이기는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매출을 개선해야 될 시간차가 좀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시장에서는 한 3분기 이후부터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가봐야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 주가는 한 여름 정도, 그러니까 한 7월 정도 돼야지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기준인 이유는 말씀처럼 이제 2분기 때 중국이 조금 완화 스탠스를 할 것이다. 되고, 또 본격적인 이제 해외여행객이 한 7, 8월 여름 정도 휴가 치신 되면은 그 2019년 대비해서 네. 한 70% 정도까지 이제 해외여행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좀 복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보면 또 이제 면세점 매출도 네. 늘어날 수 있다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도 이제 ODM 쪽 한국콜마에 대한 네. 의견도 여쭤볼게요. 브랜드 말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ODM 쪽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연우 인수 어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충분히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 어저께 연우 인수 얘기 나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주가가 조금 끝에는 좀 이렇게 힘을 잃더라고요. 흐름을 좀 저기 했어도 네. 한국콜마가 참 그 뭐 좋은 시도를 했다가 좀 실패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CJ제일제당 쪽에서 이제 제약 사업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수했었다가 좀 좋지 못한 결과를 교체 못했다기보다는 다시 이제 재매각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용기 연우 그 제조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이것을 인수했을 때의 기대가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EM, ODM 제품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본인들 브랜드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상당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는 주문 제작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금 더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용기 업체를 자회사로 둘 때랑 또 외부에서 조달할 때도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공급망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용기가 없으면 화장품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겠지만 이 용기 제작 부분에서는 거의 글로벌 탑 원이에요. 그렇죠. 거의 상당 부분 많은 퍼퓸 같은 경우는 뭐 한 60,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제품들도 잘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 밴드가 있다는 거죠. 그걸 활용해가지고 또 콜마가 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콜마 현재 같은 뭐 노력이고 흐름이면 저는 목표가 한 5만 2천 원 정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목표가까지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좀 섹터를 항공주랑 화장품으로 시간 때문에 좀 제한해서 보긴 했지만 내가 리오프닝에 투자를 한다면 네. 나는 차라리 이 섹터에 하겠다라는 그런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제 항공주 쪽이 포함된 여행주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리오프닝은 약간 소비 쪽. 뭐 국내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여행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어저께부터 이제 전 국가 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 주의보가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높은 백신율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상호 인정 여행 규제가 좀 완화되는 거 본다라면 여행주 장기적으로 보는데 뭐 앞에서도 좀 종목이 언급됐지만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저는 뭐 하나투어 같은 기업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 쪽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뭐 항공주, 화장품주 위주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최선호 섹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